알겠습니다. 두 명이서 버튼 갈아 누르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다시 갈게요. 자, 일단은 배경음을 껐죠. 아까 전에 새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스토리는 오프닝 봤죠? 아, 설명드리자면 얘가 놀이공원 갔다가 아, 이상한 대로 그 왔다네요. 한 여자가 무릎에 얼굴을 파묻은 채 앉아있었다. 저기 혹시 이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서 화이트데이 목소리가 나올거예요. 불마의 꿈님 안녕하세요. 이거 화이트데이를 해보시면 이 목소리를 많이 들었을거예요. 사진기? 나중에 사진기 때 조심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좀 렉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나와. 내가 먼저 갈게. 이거는 딱 봐도 알겠죠? 그냥 여기 밟으면 죽는 것처럼 돼있네요. 조심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길막하면 진짜 죽여버릴 거예요. 됐어. 주님하고 연님 좀 빨리 와주세요. 다른 플레이어를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렉이 좀 있는데? 없는 걸로 봐서는 모르겠네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따라가야지. 아, 따라가야 돼요. 오른쪽이 함정방이었구나. 그러면 뭐지? 한번 따라가보자. 그럼 오른쪽이 함정방이었군요. 그렇군. 그러면 내가 먼저 달릴게요. 그 다음 내가 달릴게. 나와, 내가 달릴거야. 너 죽는데 연두야, 너 죽어. 그러면 이 멍청아. 연두가 좀 이상하게 갔네요. 이거는 솔직히 한 명씩 천천히 가면 되는데 길막이라기보다는 님들 죽어가지고 저 체력에 신경쓰임. 비자이님 잘생겼어요. 못생겼습니다. 저 투님 안녕하세요. 님 체력이 왜 하필이면 84죠? 말자국 소리. 이제 달려야 됩니다. SKYYC391님 안녕하세요. 되세요. 제가 문 닫을게요. 들어가세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오니? 철산 사이로 그 괴물은 나를 노려보고 있다. 그리고 그는 철장을 잡고서 갑자기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다. 뭔 목소리요?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은데 이거는 소리 높이고 싶지만 이 배경음이 좀 크네요. 그냥 따라가면 되나 이제? 너무 따라가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 괴물이 이제 간 것 같다. 도네임퍼쇼샵니 SC주0145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거는 부딪히면 죽습니다. 아래 아니 파랑! 야 파랑아, 아 나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야 나는 어떻게 가라는겨? 풍년이 형님 안녕하세요. 아 진짜 나는 어떡하냐. 야 애들 쫓아오잖아. 이게 뭐야. 아니 레장균이 안녕하세요. 이거 어떻게 되지? 달려야 하나. 그래 달리자. 아하, 아파요. 아 나 이런 미친. 아 맞다, 여기 어차피 부활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부활, 아 여기 있구나. 여기서 어디였더라? 어디였지? 아 중앙이었군요. 컴이래요. 다른 플레이어를 기다려야 된다. 중간이네. 뭐하는 거야 얜 또? 아니 파랑이가 안 오는데? 파랑아 왜 안 오니? 용녀비님 안녕하세요. 파랑아, 파랑이 사진 보고 있다고요? 저거 보고 있을 땐 안 움직인다고요? 야 좀 빨리 와, 빨리 진행하자. 이게 바로 파랑의 저주인 것 같네요. 제 방송에는 파랑의 저주가 아주 심각합니다. 뭐든지 파랑이 뭐 디펜스 유지하면 파랑이 뚫린다거나 뭐 파랑이 갑자기 죽는다거나 뭐 파랑이 뭐 트루짓하거나 막 그런 저주가 있어요. 제 방송에 막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제 방송에는 파랑이라고 하면 뭔가 좀 안 좋은 색깔이에요. 제 방송엔 가자. 대선생님 왜 그랬어요? 파랑 조주 내가 그런 거 아닙니다. 채환이님 안녕하세요. 자 이거 누가 돌려라. 자 누가 돌려야 돼요? 처음에 만났던 그 여자네요. 아까 전에 연두 왜요? 님 죽었다. 잘못하면 님이 돌린다네요. 우리는 뭐 알아서 째자. 하지만 이번에 그녀의 행동은 뭔가 달랐다. 그녀는 시선을 아래쪽으로 고정시키며 몸만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와 동시에 아래쪽을 향하는 시선이 나를 향해 시선이 서서히 시선 옮기기 시작하였다. 이거 깨봤다고요? 난 안 깨봤는데. 째자 연도에 알아서 돌려. 우린 구석에 있으면 돼. 이손이는 그리고 우리는 구석에 가 있으면 돼요. 하나가 네가 돌려. 우린 여기 있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그냥 보라 슈퍼 하드 캐리. 보라가 방송을 할 줄 아네요. 야 온다 좋대다 좋대다. 나와 파랑아 너 길막하면 너 죽여버린다. 파랑아 너 나오라고. 뭐하는 거야. 데몬 오프 미아는라는 책 보고 기억되더라. 아 그래요? 자 이건 내가 돌리겠습니다. 돌리고 아이씨고 돌리고 아싸리 저리도리 돌립시다. 아이씨고 절시고 꺼져. 가자. 자 여긴 어디네요? 그럼 여기도 돌리는 걸로 기억하나? 자 여기는 뭐가 있죠? 선생님 저랑 렉 있는 분인가봐요. 렉인 어? 그 방에? 그거 리방필임. 뭔 소리지? 왠지 모르게 그녀가 슬퍼 보이기 시작했다. 누구지? 그녀는 고개를 옆으로. 아까 그 여자잖아. 미키잼님 서방님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 인페스트드 캐릭건 착한 짓함 스포일러 뿌리지 마세요. 이거 남자 주인공이 좀 쓰레기입니다. 지옥의 인형. 지옥의 인형? 뭐지 이건? 나는 이제야 그녀가 누군지 알게 되었다. 내가 중학교 2학년 때의 이야기다. 어디 보자 한번. 오른쪽 아래 여자라네요. 여자? 요당이님 안녕하세요. 그 여자는 시골에 와서 그런지 학교생활을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애들이 곧 그를 괴롭히기 시작하였다. 요당이님 안녕하세요. 나는 그 여자가 안쓰러워서 몰래 그 여자애들 도와주고 하였다. 그러면서 나는 그 여자랑 점점 친해졌다. 이 지옥의 인형도 그때 받은 것이다. 지옥이를 사람처럼 잘라서 눈, 코, 입 그린 인형. 하지만 그건 내가 그 여자애랑 친해지게 지냈던 것이다. 소문이 났고 다른 애들이 날 보는 시선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난 친구들 있는 앞에서 그녀를 버리고 배신하였다. 나쁜 놈이군. 그 후로 여자는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남자가 개새끼군요. 나 같으면 그냥 사귀고 말겠다. 요즘엔 다 모태솔로도 많은데 차라리 나는 사귀고 말겠어. 난 사귀고 말겠어 차라리. 시골 여자가 얼마나 이쁜데. 비따위 해석원님 안녕하세요. 얼마나 이쁜데 시골 여자가. 이제 저장액이 있네요. 자 기억합시다. 315427 315247입니다 자 써주세요. 315247. 자 이거는 여러분들 좀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리 오라고요? 알겠습니다. 맞다 여기서는 그 숨는 거 있는데 울트라 공문에 붙어야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315247 복사 붙여넣기 좀 해주세요. 나 여기다 숨어 있겠습니다. 열쇠 터치하고 이 울트라 공문에 숨어야 돼요. 내가 알기로 다른 플레이어를 기다려야 됩니다. 좀 빨리 오세요. 자 어디 보자. 열쇠를 얻었습니다. 자 울트라 건물로 움직입시다 이제. 뭐지 이건? 로봇 인형이네요.
엔진 스타트. 미친. 가자. 되자 되자. 가자 가자. 메시지 왔다래요. 어디 한번 보자. 울트라된 건물이 숨기에 적당하다. 기회를 받아서 여기로 나가자. 좋아. 여기 숨어있죠. 나와 이 새끼야. 길막하는 것 같은데 내가? 아니네요. 자, 드브다제 준비하여. 제자! 지금이에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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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제자. 요일 공사공원이 안녕하세요. 가자 가자. 제자. 그렇냐? 고장난 로봇 인형 같아. 과연. 네, 열쇠를 얻었고 그 다음 스테이지로 가네요. 자, 이거는 천천히 와야 됩니다. 누가 할까 이건? 불안하다. 인플인데 잘하는 사람끼리 하자. 잘하는 사람끼리 해. 나는 모타니가 구경할게요. 난 모타니가 그냥 구경할래. 그러니까 이거는 열쇠를 얻고, 자, 그 다음에 이 분이 열쇠를 묶고 2인플로 해야 됩니다. 아니면 좀 힘들거든요. 이, 여기 안 죽게 조심. 열쇠를 얻고 또 여기로 가야 됩니다. 이번엔 다시 돌아와야 되죠? 우리는 일로 가야 됩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2인플로 시작해요. 이거 건물에 부딪히면 죽나? 아니네요. 건물이 한다. 싱거운마왕님 안녕하세요. 저분 왜 저러는 거죠? 저분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벽에다 딱 클릭해서, 아 잠깐만, 벽에다 클릭해서 벽에다 어! 제기랄. 이게 좀 힘들게 만든 것 같아요. 보다시피 좀 힘들게 만든 것 같습니다. 다들 왜 저러? 네오님이 잘하시는 거. 푸푸푸푸. 님은 왜 죽었나요? 님은 그냥 죽었습니다. 뭐지 이건? 손. 이 손은 뭐죠? 어두워도 다는 안 보이지만 손이 있는 듯하다. 미친. 저 손은 여동생의 손이라고요? 뭐야? 곰돌이 인형. 곰돌이 인형이라. 곰돌이 인형이라. 이것은 내 여동생이 제일 아끼던 곰인형이었다. 하지만 이건 그때 분명, 아 과거 예상이네요.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었다. 나에게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여동생이라. 내 여동생이 이 곰놀이를 매우 매우 좋아했었다. 그래서 나는 우든 생각한다. 만약 이 인형을 쓰레기차에 버리면 동생의 반응이 어떨지라 궁금했다. 남자가 사이코패스군요. 그래서 나는 동생 몰래 그 인형을 버렸다. 뭐 완전히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사람 심리 이용하는. 오빠, 내 곰돌이 인형 봤어? 그거 내가 쓰레기차에 버렸는데? 이미 쓰레기차는 이미 떠났단다. 아우, 오빠 내 곰돌이 내놔. 내 곰돌이 오빠 미워. 오빠 뒤져 이 개새끼야. 오빠가 다시 말해. 나는 그때 동생이 그렇게 서럽게 울는 거는 처음 봤다. 엘라님 안녕하세요. 남자가 사이코패스인가? 이하님 안녕하세요. 목시였냐고요? 글쎄. 뭐야 이거? 아, 파랑님이 방금 무슨 렉이 있었는데? 뭐지? 닭템이 있다고 그러네요. 닭템이다. 여기서 닭템을 이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진기 한 명씩 지나간다네요. 한 명씩 가세요. 좀 또 이것도 뭔가 좀 스타독스 완료했다고요? 다행입니다. 가세요. 연느님만 믿겠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면 어디에 나올지 보일텐데 안 보이는 것 같네요. 자, 여기서 밑으로 쏴보세요. 밑으로 쏴. 어디 모든 데 다 쏴. 나도 보인다고요? 뭐가 보여요? 이게 보일 거예요. 희미하게 보이는 게. 됐어. 지나가세요. 오래 기다려야 되나요? 네, 좀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더 있다네요. 자, 앞으로 가세요. 돌진! 쏘면서 계속 달리세요. 여기 전체 다 쏴버려. 그게 나을 것 같아. 없는 것 같네요, 여긴. 너무 소심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닭팀 있다네요. 조심하랍니다. 연두야 좀 소심한데 좀 빨리 좀 스겜 좀 해라. 스겜 좀. 이거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모르고 실수로 죽여가지고. 오, 닭템 있네요. 쨔쨔쨔쨔. 쨔 일단. 아니, 뭐 하는 겁니까, 이것들? 뭐 하는 거죠? 아니, 스톰을 쓰라니까 여기 보이잖아, 닭템이.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죠? 아니, 스톰을 쓰라니까 뭐 하는 겁니까? 주황, 아니, 이 사람들 팀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아휴, 오마이갓. 똥개오기니 안녕하세요. 아니, 뭐 하시는 거죠? 아니, 이것들. 이건 큰일 났습니다. 이건 빠른 리방이 빠른 것 같은데. 리방해요. 아. 시청자분들이 지루하십니다. 오! 오! 그냥 천천히 스톰을 뿌리면서 가지, 그냥. 여기다도 쏘세요. 방에다 쏘세요. 저 분명히 구석이 있을 거야. 지지고 지나가라네요. 여기 안에도 더 있지 않나? 오. 방에 들어가야 하나요? 안 들어가도 된다네요. 천천히 스톰을 뿌리면서 천천히 전진하세요. 기다려드리겠습니다. 중각상인님 안녕하세요. 빈방이 그냥 박탱방이에요. 아. 오. 필에서 사람 꽤 계시나요? 아마도? 난 모르겠어. 아홉 마리나 서식하는 방이라고? 미친. 천천히 던진. 뭘 언제 있죠? 한행이 끝나고 있어요. 아, 좀만 더 가면 있다네요. 다행히 부활이 있답니다.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조금만 천천히 앞으로 더 가보세요. 그러니까 여기다 뿌렸으면 여기다 딱 가면 되잖아. 여기 내 마우스 포인트 여기 있잖아. 왜 닭템을 선인기로 두실지? 플래시요. 그런 거였나? 양양건님 안녕하세요. 그런 방식이었나요? 지루하다. 좀 빨리 좀 쓰게 좀 했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스톰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합시다. 솔직히 리방이 차라리 그냥 기다리는 게 나을 듯 합니다.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니, 사진기는, 잠깐만요, 이건 세이브 로드로 하면 되니까, 아휴. 아이고, 아이고. 이럴수가. 아, 이렇게 끝나버렸네요. 도네이팝쇼샴님, 안녕하세요. 자, 이건 블로우기 하겠습니다. 겹방은 사랑입니다. 일겸은 오상관이라고요. 맵다가 안 돼. 맵다가 안 된다고. 녹화 중이야, 빨리 해.
아야야. 네오님이 들어와야 되는데 무슨 이 상황은?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이죠? 저도 방송으로 봤는데 비번 뭐였죠? 비번 뭐였죠? 아 비번 어디 갔지? 315247이었나? 비번 뭐였죠? 네오님이 들어오셨네요. 아니 그 비번 말고요. 315247요. 감사합니다. 결론에는 ABC 유다이님이 나가시고 네오님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요건 찾아주세요. 자 불러오기를 하겠습니다. 불러오기 불러오기 했는데 뭐 뭐야 아, 그러니까 이게 마린인가? 메딕이요, 마린이요. 3, 1, 3, 3, 1, 5, 2, 4, 7이요? 3. 잠깐, 위에 좀 보겠습니다. 315247이잖아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마녀의 메딩이요. 315247 뭐라고? 뭘 찾아라고? 됐다. 마지막에 메딕을 뽑았어야 됐네. 시작 안 됐나? 뭔 일이요? 3-1이에요? 난 분명히 1로 했는데. 이건 또 뭔 시츄에이션입니까? 이걸 뽑고 싶다고 어떻게 뽑아? 다시 하자. 315247 맞는데? 뭐가 문제지? 이거 불러오기가 좀 뭔가 좀 찝찝하네요. 네오한테 반장 주세요. 또 겹핑. 아주 그냥 죽여서요. 레오 방상 줘야 되는데. 레오 방상 줘야 되는데. 잠만 한 명 나가봐. 한 명 나가. 글자네 음향사님 안녕하세요. 한 명 나가. 나갔다 들어와. 빨리. 완벽하네요. 는 자리 뺏김. 자리 뺏겼다고 합니다. 응? 디미님 상가 자리에 뺏긴 걸 고인을 빕니다. 불망입니다. 나 이거 하고 다른 유즈메 하도록 할게요. 디미님이 자리를 뺏겼답니다. 글자 내음장사님 안녕하세요. 자 불러오기를 해보세요. 어디 한번 님이 지극하게 좀 불러오기를 해보세요. 내가 못했으니까. 315247 뭐가 문제라는 거지? 이건 불러오기를 분명히 했을 텐데. 야, 315247이라고. 아니다.
많이 하나 더 뽑아봐. 야, 나갔잖아. 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에이씨, 이것들이 3일 5일 샀지 맞는데. 아, 이것들이 나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알았다. 요시 그랜드 시즌, 이제 드디어 할 줄 알겠군. 잘 봐, 형이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줄게. 이 인간이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보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면 메딕은 확인이에요. 그러면 메딕을 한 마리 뽑아야죠. 3일 안 된다고? 어디 한번 해봐야지. 3일 5 2. 그래, 이렇게 해보자. 한번 4-7이죠? 자, 어디 과연 안되는지 해봅시다. 간다! 아, 왜 안되는거야? 파느티피티님 안녕하세요? 왜 안되는거죠? 왜 안되는겁니까? 잠깐만요, 이렇게 된 이상 경선부터 하자고요? 이럴 수 없어. 잠깐만, 이렇게 된 이상 인터넷을 찾는 수밖에. 아, 잠깐만. 아,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죠 뭐. 일단 방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데모노포비아 불러오기. 어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마지막 탄이네요. 자, 이건 또 뭐야? 이건 아니잖아. 불러오기는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불러오기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불러오기라 전혀 그런 게 없네요. 인간은 아니, 이거는 무슨 불러오기 이게 안 돼요? 아, 스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소장로네님 안녕하세요. 불러오기 블록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대체? 화면 돌아갔는데 그는 그게 오류임. 오류라고? 아닐 거야. 3일 5일 사치 맞는 것 같은데. 아니,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왜 블록이 리뷰가 없는 거지 이거는? 이 사람들 진짜. 아, 나 이거 씨바. 블록이 나와라, 블록이 나와라, 블록이 나와라. 315247 맞아. 봤는데 315247은 맞거든요. 이건 뭐가 문제야 이건.
28726이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쓰는 거야 이거 대체. 아휴 해보자. 315247 다시 해볼게요. 좋아 이렇게 된 이상 28726이요. 내가 해볼게. 다시 해본다. 315247이지. 점점 말이 없어진다. 안 되네. 형님 뭐가 문제예요? 28726 해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죽이고 28 28 알겠어.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어디 한번 해볼게. 잘 되는지. 자 가자. 28 287 2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이건 불러오기가 너무 이상해. 하, 잠깐만 이거는 내가 꼭 풀고 말 거다. 이건 숙제다. 체리니 GH니 중간상님 안녕하세요. 그것은 내가 할 거다. 이거는 블록이 오리는 거 일단 강퇴할게요. 뭔 겹핑이냐 이건 또. 자 여러분들이 솔브 해보세요. 렌사님 내 무슨 일이죠? 내가 솔브 해볼까 이거. 내가 고쳐본다. 아니 이게 뭐가 문제야 대체. 잘 봐요. 블록이는 아, 그니까, 잠깐만, 생각해봐요. 315247이잖아. 어제 다른 데서 봤다고요? 네, 제가 심심해 들었어요. 유심심인 지원이 해파는 이 안녕하세요. 자. 듣고 있잖아. 두 마리. 28726이야. 자 일단 여기를 해볼게요. 좋아 이렇게 해보자. 두 마리. 좋아 이렇게 해보자. 오! 뭐야 이거? 야 그러면 315247 해보자. 야 315247 다시 해보자. 그거 오류라고요? 아니 한 번 더 해봐야지. 뭐야 이거? 에이씨. 이건 리방이 최고인 것 같은데요? 맨 처음 게임.
아, 괜찮아요. 뭐 어차피 여기 그냥 이어서 한다고 생각합시다. 그냥 여기서 천천히 가세요. 위에는 아니야? 아래에요? 아니, 저분은 왜 죽은 거죠? 낭낭이님 안녕하세요. 자, 가자. 들어가. 그래, 잘해서 뛰어. 뛰어. 31547은 오류인가 보네요. 그냥 가만히 있을게요. 이번엔 뭐야? 잘 자라 우리 아가 앞들과 뒷동산에. 아기였을 때나 쟤들도 아기 형도 다들 사는데. 어, 인감의 PT님 안녕하세요. 해저형님, GH0802님, 낭낭이님 안녕하세요. 모네는 이안바. 뭐지 이거? 어렸을 땐 나라네요. 서랍. 이분 죽었네요. 왜 주황 혼자 있죠? 다 죽었다네요. 너무나도 황홀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가자. 이렇게 가족이 보고 싶은 적은 없었을 것이다. 평소에 안 보고 싶었나 보네요. 반드시 이곳에서 나가면 반드시 가족에게 안기고 싶다. 너무나도 암울한 상황에서 나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위를 쳐다보았다. 뭐 있나? 이름은 못정한님 안녕하세요. 피와 장기와 흙이 오그려져 있고 나는 바로 시선을 앞으로 돌렸다. 미친. 내려가죠. 요당이니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가족사진. 이건 버튼이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네요. 계속. 문이 열렸습니다. 오, 나머지는 함정인가 보네요. 자, 가족사진이 또 있네요. 네, 가족사진이다. 엄마, 아빠, 나, 요동생이 적혀있다. 아, 찍혀있다. 가족사진에서 피가 흘려내렸다. 뭐지? 응? 무슨 일이야? 피가 터진 게 아니고? 뭐야 이거? 리버다. 야, 이거는 리버를 피해야 되는데 이거는 라바가 그냥 야, 밑에인데 어디 가니 얘 또? 개인강화 디펜스는 내가 뭔지 몰라요. 자, 알아서 피하세요. 잠깐만, 이분 안 죽겠죠? 아, 이분들 왜 이렇게 잘 죽는 겁니까? 아니, 비번 뭐였지? 28726이? 알겠어. 또 새로운 분이 들어왔습니다. 좀 잘하는 분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네. 녹방이 지금 37분 50, 38분째야. 미친. 자, 일단 기다려보죠. 모아일로즈님 안녕하세요. 28726이라 맞지? 28726이. 좋아. 가자. 블로그에 다시 할게요. 자, 가자. 됐다. 휴, 됐어. 레알 초코님, 요당이님 안녕하세요. 성공, 참여 성공했다고요? 축하합니다. 좋아, 내가 간다. 저분도 왜 죽은 거죠? 아, 나 또 왜 죽은 거야? 부활했어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아. 프레이즈 언더님 안녕하세요. 아, 이거 제가 부었을 테니 가셈.
먼저 가라네요. 가. 근데 대소상하게 죽었네. 쓱. 감사합니다. 님들 먼저 가. 님들 먼저 가세요. 나는 가만히 있을게. 내가 가다가는 아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으니까 님들이 먼저 가세요. 먼저 가라고. 이거 부활되나 또? 자 나는 천천히 있을 테니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거 확대 안 되나? 야 보라야 비켜. 뭐 하는 거야? 보라야 뭐 하냐? 비켜. 아니 이것도 왜 죽은 거야? 아 짜증나. 아 파랑의 저주다. 보라님 참여해놓고 날 죽이려고 들어온 거군요. 잘자라 우리. 야 이거 스킨 못해? 이거 스킨 못하니? 아까 전에 봤던 거잖아. 이거 스킵할 수도 없고. 아 만두똥라면님 안녕하세요. 아무튼 이거 좀 빨리 좀 넘어갔으면 좋겠네. 너무 지루해. 빨리 자 이제 지나가겠지?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너무나도 암울했다.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이것도 다시 멘트해야 돼 내가? 귀찮은데. 나는 그 자리에서 힘이 빠져 덜썩 앉아버렸다. 덜썩. 이렇게 가족이 보고 싶은 적은 적은 없을 것이다. 반드시 이곳에 나가면 반드시 가족에게 안기고 싶다. 아름답군. 너무나도 아무런 상황에서 그 의사님 멍하니 위를 쳐다보았다. 그 위에서는 대천사가 알몸으로 거기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는 그냥 지어낸 거예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가자. 가죠 이제.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밑으로 가야 된다고 했죠? 이건 또 뭐야? 그 다음에 여기 스위치 문이 열렸습니다. 눈갱이라니요? 아니에요. 자 여기 또 가족사진에 또 피 흘리는 거였지? 내 가족사진이다. 엄마, 아빠, 나, 대천사가 지켜져 있다. 가족사진에서 대천사 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다. 그렇군. 걸었다니요? 아이고. 자, 갑니다. 자, 파이팅! 여러분들이 깰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구경할게요. 저는 여기서 모니터링 하고 있겠습니다. 파랑님은 탈출했는데, 과연? 주황님은 탈출을 하셨네요. 미디움 언니 안녕하세요. 탈출했습니다. 이건 뭐지? 엄마. 뭐요? 엄마가 지나갔어요? 부활이다. 부활. 부활이다. 부활이다. 내가 계속 보고 있다가 희미한 기억이 순간 스쳐 지나갔다. 뭐길래? 뭐지? 엄마? 아빠. 자, 자, 어서 준비하라고? 아, 내 생각에는 여동생이랑 남자인 것 같네요. 7,005. 내가 중학교 3학년 첫눈이 내릴 때 우리 어이, 동생, my sister. 왜? 소장님의 7,005님 안녕하세요. 메롱. 왜 이건 또? 남자가 쓰레기였군요. 어서 자동차에 타렴. 아 뭐야 이거. 그 후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뭐지? 저 사다리겠죠? 왜죠? 주황님 화이팅! 이거는
아니 이것은 불. 자 부활, 부활, 부활 가자. 나 못 나간다. 비켜. 여기서 주인공은 나야. 컨트롤을 하겠습니다. 나의 현란한 컨트롤로 여기 깨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되겠죠? 잠깐만. 중간으로 끝으로 가서 누구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쯤에 클릭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좀 클릭하면 좋아. 이것은 내가 캐리하겠습니다. 요거는 중간을 잘 이용해서 좋아. 완벽하다. 나 혼자 남은 거야? 나 혼자 남음? 역할자죠. 님들 역할자라고요? 인간맨 피트님, 김고이님 안녕하세요. 모데이터 담당도 뭡니까 저것도. 좋아 천천히 가자. 그럼 천천히 하면 될거야. 그렇지. 조심히 조심히 가자. 구석이 붙어가지고 천천히 당황하지 않고. 리방이 빠를 듯 하다고요? 뭔 소리 하는 겁니까? 리방보다 내가 하는게 더 빠를 수도 있어. 됐어 됐어. 휴. 살았어. 내가 했다. 엄마사지? 이거 뭐지? 회복도 있네요. 다른 플레이어를 기다려야 된다. 엄마 사진이 있었다. 건너면 어떻게 내려요? 아 회복 저거 함정이라고요? 건너지 말라네요. 김고인님 사라... 사사라그님 안녕하세요. 이건 무섭고 음침한 것에서 가족만큼 생각이 나는 것이 없다. 나는 엄마 사진을 처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뭐지? 곧이어 엄마의 사진에서 비가 흘러내렸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오케이요. 야 아니 여기서 어떻게 되냐고. 그냥 가라고? 야 이거 잠깐만 뭐야 이거. 물리치면 죽는거네. 이거는 좋았어. 이건 현란한 컨트롤로 제가 다 피해주겠습니다. 좋아 현란한 컨트롤로 편안한 컨트롤로 다 피해주겠다. 좋아. 좋아. 편안한 컨트롤로 다 피해주겠습니다. 완벽하군!는? 또 있네. 미친. 이거는. 아, 잠깐만 있어봐. 너 먼저 가라. 사과해만님 안녕하세요. 너 먼저 가, 그냥. 조심히 불에 닿지 않도록 조심히 해야 돼. 아, 연두야, 자 연두야, 너 제발 죽지 마. 여기서 또 리방하면 무슨 서버냐고요? PC 서버 PT 채널입니다. 하이마님 안녕하세요. 자 화이팅. 자 연두님이 컨트롤을 잘할 거라 믿습니다. 그렇지. 연두님 화이팅. 연우님 죽지 않도록 하세요 제발. 심장 쫄깃쫄깃하게 하네. 연우님 이건 뭐야. 저 방금 어떻게 피하라고 있는거죠? 자 이번엔 뭘까. 엄마네요. 기생충스님 안녕하세요. 엄마? 이건? 엄마 나는 놀랄 수 엄마? 나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이제 하나도 무섭지 않았다. 엄마가 근처에 있으니까. 뭐야? 엄마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뭐지? 엄마의 몸이 토막나면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 뭐야 이건 또? 나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 뭐지? 왜냐면 이제 목숨 따윈 필요 없으니까. 자, 연들님 진행하세요. 겁내지 말고 가. 부활? 부활이다! 코드 받아. 자, 여러분 974574 974574. 자, 여러분 이거 저는 일단 순간 복사점 하겠습니다. 974574 복사점 할게요. 완벽하다. 완벽해. 저장했다. 자, 저장하고 갑시다. 이번엔 뭘까요? 괴담. 좀 길막좀 하지마. 여기서 어디로 가야되죠? 어디 가야되지? 이건 어디 가야되죠? 여기가 어디더라? 이 사람이. 자, 주황모드 들어가봐. 괴담어드라고 이거 아이템이라고? 저 별거 아니라니까. 쳇. 이해하네. 어? 나가자 계속.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으니 좀 이해 바랍니다. 이건 뭐지? 질럿이랑 뭐지 이건? 왠지 따라올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모헤로즈님 하셨습니다. 이거는 뭐? 열심히 또 불에 닿지 않고. 자, 그냥 이거는 주황 따라가 볼게요. 주황을 따라가니까 훨씬 더 쉬운 길이 나오네요. 또 나 사망했다고 합니다. 하, 왜 이러냐 나. 대사장님 이제 보니 쉬운 걸 못하시네. 약점잼. 나는 그럼 어려운 걸 잘하는 건가? 나는 어려운 걸 잘하고 쉬운 거를 못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어디일까요? 왼쪽일 것 같은데? 아니야, 한 명씩 가봐. 일단 한 명씩 나와. 한 명씩 이카. 다 같이 죽을 순 없잖아. 흩어져라네요. 연도님이 왠지 연도님 가는 길이 맞는 것 같은데? 연도님 길이 아니네요. 자, 아니네요. 자, 일단은 네오님이 가는 길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네오님이 가는 길 가세요. 여기인 것 같네요. 오, 레오님 길이다. 레오님 찾았다고 합니다. 얘는 뭐지? 아무것도 안 보여. 뭐야 이거? 왠지 저기서 드라곤이 나올 것 같아. 건드면 죽는다네요. 내 생각에는 건들지 말라니까 다 건드네요. 건들지 말라니까. 왠지 1스테이지로 들어온 것 같네요. 못됐다고 합니다 이분들. 저분들 쌌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탈출을 해야 되죠? 중앙 진행해. 그냥 너 혼자 가. 이분 영상 만들어야 되는데 귀찮네요. 만들어주시면 안되나요? 좀 만들어주세요 로즈님,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부활이 있을 것 같아. 왜 귀찮다고 하는거죠? 그 BJ 모씨 분은 아까 전에 뭐 100일 축하 영상 만드다니. 뭐야, 왜 죽었어? 많이 해야 돼. 그럼 안 하는 걸로? 아니에요. 아이고 잠깐만. 아 이거 잠깐만. 방제를 바꾸고. 네오님이 없는데? 네오님이 못 들어감.
야, 누가 한 명 자리 나 빼고 해도 된다고요? 닌 김 모름? 대선사님, 내일 오와일로즈님? 들러오기. 아까 전에 비번이 974574. 레전드 기갱 영상 좀 글 보내달라고요? 다운받아야 되는데. 내가 알아서 할거야. 잠깐만 채팅 좀 그만 주세요. 과연? 빠밤! 됐다. 그럼 재밌는 영상 몇 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해드린다고. 알겠습니다. 가자! 부활 왜 썼... 부활 썼니? 여기 어디였음? 야, 여기 어디였나? 아까 전에 여기였어? 아, 감사합니다. 형사형 스타이디 여기로 좀. 이거 건들지 말라고 했죠? 기억력이 참 대단하네요, 저분들. 가자! 아까는 밑에였죠? 그리고 여기. 자, 천천히 진행하도록 파라가 좀 비키렴. 나 가고 있잖니. 좀 천천히 가졌구나. 야, 잠깐만. 너 불안하다. 내가 주고 싶은데 지금.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지금 바빠. 나중에 해줄게, 스타이디. 여기였어? 나부터라고요? 님 먼저 가세요. 자, 자, 내가 먼저 간다. 아니, 이 인간이 진짜 뭐하는 거야? 아, 좋아. 중앙이 먼저 터뜨렸어. 아니,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이죠? 나 이렇게 된 이상 부활하러 가겠습니다. 스바라시. 화랑의 저주랑 중앙의 저주군. 난 중앙 리포트한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다음에 파랑이 투를 했다고. 너 잘못 아니야. 자, 저는 부활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됐어. 자, 부활하러 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상 여러분 부활하러 갈게요. 아,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원이 아니었어요? 자, 간다! 리젤렉션! 안 되네. 야, 누가 부활했음? 잠만. 누구냐? 누구냐? 잠깐, 이거 누가 부활했었냐? 아, 자살할래. 야, 큰일 났다. 야, 네오야, 여기 어디니? 좀, 방송 좀 보고 좀 가르쳐줘. 오른쪽. 오른,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왼쪽, 왼쪽, 왼쪽. 아칸? 아까 전에 나왔어. 너 지나가지마 그냥. 달려 그냥. 좋아, 여긴가 보군. 오! 부활! 부활! 오케이! 잘했어. 부활. 오, 내가 먼저 좀 가게 해줘. 뭐지 여긴?
다른 플레이어를 기다립니다. 어제 우리 집 가까이 가라. 어째서 이게 집을 보면서 과거 가족들 간의 기억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서 덜썩 주저앉고 있었다. 우리 집은 다른 집처럼 평범하거나 크지 않았다. 매우 작아서 가족들이 누우면 발 디딜 공간이 없었다. 그렇군. 그래서 주인공이 있다고군. 그런 집안에서는 우리 가족들은 열심히 살았다. 그럼 우리 가족은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했었다. 행복했었더라. 가족들이 서로 뭉치며 힘든 일을 같이 풀어나갔다. 비록 힘들어도 가족들이 있기에 행복했었던 우리 집. 하지만 이제는 그런 여동생 방은 뭐죠? 그런 생각해보니까. 자, 내가 먼저 가도록 할게요. 나 먼저 가보자. 오, 불이 나오네요. 미사일 나온다. 미친 미사일 나온다. 왜 여기서 미사일이 나오는 거지? 잠깐만. 울트라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구석으로 가자. 구석으로 그냥 달리면 될 것 같네요. 됐다. 가자. 이건 컨트롤의 생명이라고 했죠, 아까 전에? 자, 그냥 지나갑시다. 자, 잠깐만, 저거 뭐지? 아빠라네요. 이제, 아빠. 이제 아빠네요. 자, 빨리 하자. 좀 우울하니까 이분들 컨트롤이 고장입니까? 이분 뭐 하는 거죠? 피타 피테쿠스 랄러님 안녕하세요. 아, father. I your father. What the? 아빠는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다. 뭔 이런 개떡 같은 소리를 봤나? 뭐지? 안 돼. 절망적이었다. 더 이상 이곳에서 나오고 싶은 생각도 안 들었다. 그렇군. 뭐지? 울트라가 오는데 이제? 이젠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가족을 다 만나고 난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그때 무슨 섬뜩한 소리가 들려왔다. 설마 괴물? 마스카 이거는 뭐야 이거? 제자 뭐지 이건? 다른 플레이어를 기다리는 데몬 오포비아. 이건 뭐지? 아, 좀 빨리 들어오세요. 연두님 뭐하는 거야? 빨리 들어와. 뭐하는 거야? 빨리 시청자도 지루해 죽겠다는데. 이번엔 뭘까? 뭐지 이건? 뭐야 이거? 아, 아까 내 여자네요? 안녕? 왜 혼자 있어? 흐흐. 나랑 친하게 지내자. 애인인가? 우리 친구하자. 헤헤. 약속. 약투더 속. 괴물이 지나가는데. 뭐야? 서로 싸우다 죽었나요? 뭐야? 앞에는 대북 노포비아는 책이 한 권 놓여 있었다. 이게 결말인가? 대모 노포비아? 나는 데모포미아라는 책을 본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렇군.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길을 걷던 도중 데모노포미아라는 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책의 내용은 매우 흥미로웠다. 그 책은 안마에 대한 책이었고 나는 곧 흥미를 갖고 읽기 시작했다. 안마의 책이야 이게? 그러던 도중 와닿는 문구가 하나 있었다. 바로 가족이 죽는다면 그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주문이었다. 나는 아주 흥미일 수밖에 없었다. 현자 타임. 왜냐면 우리 가족은 늘 함께 있고 문제를 헤어나차나기 때문에 가족
공동체 조임이 아주 튼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바로 그 주문을 해보기로 했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 재물이 두 개 필요하는 것이다. 나는 그래서 나랑 친한 시절 시골에서 온 여자와 나를 재물로 바치고 주문을 행하였다. 뭐야 이건, 이런 미친놈을 보았나.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첫눈이 내리던 날, 남주인공이 좀 또라이인데 우리 가족은 겨울산으로 놀러가기로 하였다. 그게 곧 우리 가족의 비극이 될 사건이라는 것을 모른 채 말이다. 우리 가족은 겨울산으로 가던 도중 신호위반을 하는 차량에 의심한 상황이 일어났었다. 김여사! 내가 또 운전 똑바로 하라고 했지! 우리 가족은 가난했기 차에 소지를 만든 안 좋은 상태였다. 그렇게 가족이 탄 차들은 가족들은 나를 빼고 다 죽었다. 나는 우여곡절 살아남았지만 그때 머리 다쳐 초등학교 3학년까지 기억밖에 기억이 나지 않게 되었다. 병원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이곳에 있었다. 둥지 팥죽님 안녕하세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다. 왜냐면 나도 재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이곳을 나갈 수 없기 때문이다. 개수수조 시벌님 안녕하세요. 아, 그러면 해피엔딩이군요. 결론은 뭐야 이거, 가족사진 뭐야 이거. 아빠 걸, 자 사진 찍습니다. 미소를 지어, 자 찍어요. 찰칵. 이거 EOD를 했으면 괜찮겠네. 뭐야, 가족사진 사라졌어? 엔드. 뭐야 이게, 제로 님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내용이 뭔가 좀 이럴 수가.